오늘 에베소서 6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21절서부터 24절까지 다루지 못합니다. 근데 왜 끝내느냐? 올해 안에 마칠 텐데 이 본문은 12월 30일 그러니까 마지막 금요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 나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6장을 이제 형식적으로는 마치겠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신학을 안 했어요. 그리고 궁중 의사 출신입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강해 설교자가 됐죠. 보통 설교자들이 주석을 참고하죠. 그런데 이 책은 얼마나 유명한지 주석하는 분들이 이분의 강해집을 참고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번 대표적인 이제 책이 몇 권 있는데 로마서 강해가 대표적인 책이고 두 번째 대표적인 책이 방불학의 에베소서 강해가 있습니다. 근데 6장 한 장만 강해를 하는데 이런 두께의 책이 한 권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제 목회 스케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분은 단어 하나 얹어진 문법 이런 것들을 촘촘히 설명하느라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분량도 많고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오늘 10절서부터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으로 글을 맺는가 우리 좀 보도록 하십시다. 10절을 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이 강건해져라 이렇게 권면으로 맞춰갑니다. 강건해져라. 자, 이 강건해지라는 말은 뭘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명령일까요?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는 6장뿐만이 아니죠. 전체에 걸쳐서 권능, 능력, 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은 인간적인 애씀이나 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서가 있죠. 앞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건해지라는 말은 내 힘을 연마하고 훈련하라는 뜻일까요? 어떤 다른 힘의 작용을 얘기할까요? 다른 힘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인생을 탁 이렇게 걸음걸음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으로 들이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 이거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항상 마지막에 이 질문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주님 힘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새 내 안에 육의 본성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들쑤시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마저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의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는 조그마한 장학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을 이제 안 하지만 그래서 매년 한 명씩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일들을 했는데, 그 멤버들이 전부 권사님들이에요. 연세들이 많죠. 근데 이분들이 아주 겸손합니다. 내가 좀 식사를 대접하려고 만나자 그래도, 아, 목사님 됐어요. 우리 그저 기도하면서 그냥 안 나타나고 헌금만 할게요. 이 헌금으로 주의 종들을 잘 키우시면 됩니다. 아,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 우리는 목사님 TV로 늘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강남에 뭐 일식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멤버 중에 아주 얌전한, 평소에 말 수도 없고 이렇게 나서기도 부끄러워하는 아주 샤이한 스타일의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요. 목사님, 예, 권사님, 제가 좀 간증을 하나 해도 될까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 그러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냉큼,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입을 여는데, 자기가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뭐 있는 집이니까 하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나 봐요. 딱 가운데 자기가 앉게 됐대요. 가운데.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아랫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대요. 압구정동 예식장에 있는데. 그 뭐 시내 사는 예식이래야 뭐 한 15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겠더랍니다. 그래서 겨우 아주 뭐 민구스럽지만 인파를 헤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타고 압구정동 무슨 아파트로 갑시다. 근데 마침 안에서 휴대폰이 울린 거예요. 핸드백 안에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홍천에 혼자 계시는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얘, 너 어디 있니? 예,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 지금 이래저래 해서 급하게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오, 잘 됐다. 나 집에 와 있다. 예? 토요일 날인데 연락도 없이 80이 넘으신 어머님이 버스를 타고 혼자 아파트에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내가 곧 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올라갔는데, 문간방에서 포항에서 공부하던 아들 녀석이 토요일이라고 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친정어머니죠. 아들, 자기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배는 아프고.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그 홍천의 어머니 권사님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그 우리 한국 어머님들 늘 그렇잖아요. 앉아라. 우리 예배 드리자. 배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손주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드린 예배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이에요. 6장.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끝내고 어머님이, 너 배 아프다 그랬지? 아니, 빨리 끝내세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이 딸 등짝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황소 같은 힘으로 텅텅텅 때리더래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직도 건강하시네. 기운 있는 거 보니까. 알았어요. 아, 그런데 아프던 아랫배가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딸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유, 우리 엄마 신윤사 받으셨나 봐. 그 아프던 배가 금방 났네. 어머니, 먼 길 혼자 오셨는데 소파에 앉아 계세요. 엄마 좋아하는 유자차 끓여서 내올게요. 뭐 유자차야 물만 끓이면 되잖아. 그냥 있는 거 부어가지고. 3분도 안 걸리죠, 뭐. 이 쟁반에 예, 받쳐가지고. 엄마 유자차 드시고 방에 들어가서 한 잠 주무세요. 오후니까. 어머님이 소파에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계시더래요. 아이고 피곤하긴 피곤하신 모양이구나. 그새 잠드셨어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와, 앉으셔가지고 아마도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아시고 평소 보고 싶었던 딸 손주가 그날 하필 왜 올라왔겠어요. 이건 우연인 것 같지만 만남을 주시는데 그분이 굳이 그 간증을 그 식사 끝 무렵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이 내게 그 유언을 주시려고. 유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버벙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때 그게 완전한 겁니다. 믿습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장모님 소천하시고 5년 전에 어머님 소천하시고 이 두 어머님이 기도에 큰 지지대고 기둥이었는데 아, 이 두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러울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도 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고향을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 부모 곁을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할까? 제가 이제 가끔 얘기했던 늘 1부나 2부 때 이렇게 머리 하얀 목사님 오셔서 가끔 설교하시죠? 그 목사님은 저하고 대구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대학 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서로 몰랐어요. 하도 사투리를 억세게 쓰길래 궁금해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대구에서 왔대요. 알고 보니까 한 동네 살았고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안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60이 되던 어느 날 저하고 식사를 좀 하재요. 식사를 하는데 야 태근아 제 이름이 태근이잖아요. 네. 야 태근아 네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 그래요. 이거 다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를 7개를 이제 개척도 하시고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 여정이 험난했겠습니까? 조용했겠습니까? 아주 험난했죠. 그때 하는 얘기가 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손댄 건 다 망했다 그래요. 그래 뭐 그걸 망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교회마다 부임했으니까 그랬지. 근데 지금 끝에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이지 손 안 댄 것만 잘 됐대요. 야, 네가 손 안 돼서 잘 된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잘 됐대요. 애들이.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이제 미국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목회하러 나온다고 나오면서 사모님하고 어린애들 둘을 남겨놓고 사모님하고 둘이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또 애들 교육열이 보통 교육열이 아니에요. 그 웬만한 집 같으면 엄마는 잠시라도 애들 자랄 때까지 거기 남아야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랑 목사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어린 두 아들이 미국에서 원룸에서 지들끼리 끓여 먹으면서 또 힘들면 울고 깨똑깨똑해서 엄마한테 기도 제목 보내고 뭐 물리적으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떨고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됐지만 무엇보다도 참 기쁜 게 신앙적으로는 너무 잘 컸어요. 둘 다. 예, 한 친구는 지금
백악관 행정부에 들어가서 지금 변호사로 있고, 둘째는 지금 뇌신경, 이거 의사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 만날 때마다 제가 참 기뻐요. 신앙적으로 너무 그 정도 세상으로 잘 나가는 지위에 있으면 교만하고 저 잘났다고 그러고 할 텐데 얼마나 신앙으로 잘 자랐는지. 제가 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손댄 건 다 안 됐고 손 안 댄 것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강건해져라.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믿습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왜 강건해지라고 첫 마디를 여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11절을 보세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뭐예요? 간계. 자, 저를 보십시다. 이 마귀의 간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할 때 전선을 잘못 이해하면 집니다. 그런데 인생도 하나의 거대한 전투예요. 그래서 이 전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저녁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좀 섞어서 하는데, 월남 전쟁은 미국이 진 전쟁입니다. 참 세계적인 패배죠. 좋은 무기, 좋은 병력을 가지고도 사실상 그 전쟁은 진 전쟁이에요. 왜 졌을까요? 그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맥나마라라는 분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실상 패전 후에 참회록에 가까운 자서전을 하나 썼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거기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기가 직접 인터뷰를 한 겁니다. 월남전쟁에, 그때는 그걸 월남이라고 그랬어요. 베트남이라고 그러지 않고, 참전한 미군 한 병사에게 질문한 거죠. 자네는 우리 미군과 연합군이 그 첨단의 무기와 병력을 보유하고도 왜 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병사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카카, 우리는 왜 그 수만리 떨어진 밀림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적과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 이유를 모르는 전쟁을 하면 전쟁이 될까요? 그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에 거기에 대한 리포트가 막 오랜 세월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보고 하나가 있어요. 월맹, 그때는 베트공이라고 그랬죠. 월맹의 호치민 지도자죠.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고 미군과 연합군은 땅 뺏는 싸움을 했다. 전선이 다르죠.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밀림에 익숙하지도 않은 연합군이, 미군이 밀림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농부인 척하다가 밤이 되면 적으로 돌변해서 죽창으로 함정을 만들어서 미군을 구덩이에다가 파묻는데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이든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든 마귀는 언제나 첫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끼리 틈을 만들어서 간계로, 속임수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한국 교회들이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속아서. 그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여기에 속죠. 여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간의 합리주의가 뭐 그렇게 인생의 해답이 돼요? 이 땅에는 합리 이상의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붙들린 부패한 이성이라는 게 기껏 머리 짜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세속의 일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이걸 어떤 구도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혈과 육으로 대항할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1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뭐예요?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전선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죠. 골리앗을 뭘로 이해했습니까? 크기와 세력과 규모로 이해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합리적인 구도로 전쟁을 이해했습니다. 떨 수밖에 없죠. 그 골리앗 막강한 규모의 크기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안 떨어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심부름 갔던 다윗이 늘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사용했던 일상의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중무장을 시키려고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채워봤는데 이게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고 부지런스러워서 벗어버리죠. 그리고 딱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을 보니까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정말 저렇게 맞추기 쉬운 규모는 없어요. 저건 뭐 눈 갖고 던져도 아무데나 맞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일가를 터뜨립니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누구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그러고는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종통으로 맞아가지고 죽어요. 거대한 자이언트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힘으로 이긴 건가요? 규모로 이긴 건가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되는 말이죠. 누가 쓰러뜨렸을까요? 그 물맷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믿습니까? 결국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앞엔 두 가지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힘으로 할래? 내가 할까? 이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취하라고요? 전신갑주. 물론 이 이미지는 이제 이 대목을 그 설명하는 논문이나 또 글들이나 설교문을 이렇게 뒤져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유비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전신
그림을 무장한 군인의 복장을 설명한 대목이 덜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미지를 차용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이 글을 쓴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을 좀 띄워주세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그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사회상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정말 그래요. 살다 보면 정의가 어디 있어? 공의? 그건 그래서나 잃는 거야. 성실? 누구도 자기 이익에 탐하지 성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단 말이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다음 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은 더 손해보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순이고 억울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근데 그 모든 세상의 전망을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애굽에 자기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을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3장에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고발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아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이게 무슨 얘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던져져 모순과 억울함 속에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무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무장을 하시는가 잘 보세요. 다음 절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인용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데도 그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려고 무장을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뭐 전혀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안 되겠다. 분연히 떨고 하나님이 무장을 갖추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 오래된 언약에 붙들려서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국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부정함 속에 수탈을 당하고 공고함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에 대한 약속을 하셨듯이 분명히 현실의 삶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억울함에 수탈당하고 있는, 괴로움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무장하고 일어나실 것이다. 무장 안 해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셨으면 하나님이 무장하고 일어나세요. 이제 그 무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13절 오늘 본문.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자, 앞을 보실까요?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제가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스탠딩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기 위함이라는 말은 적과 대치 가운데 떠밀리지 않기 위해서 서 있으려면,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전신의 근육을 동원해서 버텨야 돼요. 이거는 내 근육을 훈련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그 싸움을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믿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라는 말이 그래서 시작을 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게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말 속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 그런즉 서서 첫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앞을 보실까요? 여기 진리와 의, 이 둘은 항상 짝꿍이에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이 둘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진리와 의.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기존 개념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거짓의 반대는 뭔가,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이라는 뜻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이라는 소위 요즘 팩트 그러죠. 팩트 이면에 얼마나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들이, 다른 의도들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팩트를 확인했다고 그게 다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반대 개념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잘 들으세요. 제가 진심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진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보통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라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그 진실마저도 나중에 야 그게 아니더라 밝혀지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되고 뭐 글에 이렇게 소개된 내용이 다 사실인데 사실 이면에 숨겨진 은큼한 의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슨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보다 뭐에 집착해야 될까요? 진리! 진리에 집착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말은 사실 평안으로도 번역을 하지만 우리 개역개정에는 평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개념보다는, 이게 틀린 개념은 아닌데 더 적확한 개념은 화평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기와요초 만발한 무능도원에, 이게 다 무협지 읽으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나비가 날아다니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고 아무 염려 근심도 없고 뭐 이것도 평안이죠. 예? 그런데 사실 에이레네라는 개념 속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의 어떤 양자가 다시 회복한다는 화평의 개념이 더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땅에는 뭐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그 평화라는 말도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땅의 죄인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랑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이제 특세 맞춰지면 1월부터 이제 오프라인 국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왜 가죠?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들이 죽어가요. 아들이 죽어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비책을, 확실한 비책을 갖고 있어요.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아이, 저 자식 평소 나한테 뺀질거리고 말도 안 들었는데 이걸 내가 얘기를 해 말어.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그건 아버지 아니죠.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겠느냐.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입 꾹 다물고 이거는 아까우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목포, 장흥 이런 영적인 불모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을 향해서 이 비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끝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갇히고 그를 묶어둔 게 아무 힘을 못 써요.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이다. 제가 이번 주에 큰 NGO 단체의 어떤 대표 장로님을 만났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랑 아주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인데 연배도 뭐 엇비슷해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때인가 잃었어요. 왜 그 나이에 그 아들을 잃으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움을 간직한 나이였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본당에 내려오다 보면 엄마들이 아기들 손잡고 낑낑거리면서 막 계단을 그냥 뒤뚱뒤뚱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미치겠어요. 이뻐서.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아들을 잃었으니까 뭐 전 아들을 앞세운 슬픔은 그건 정말 사람의 언어로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큰 상실감에 한때 방황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입양을 했어요. 한 딸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딸을 볼 때마다 자꾸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이 아이는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이쁘겠어요? 덤덤하겠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앞서 죽음이 되었던 한 아들을 대신한 자녀니까 볼 때마다 귀하고 볼 때마다 그 아들을 생각해야 되고 너무너무 귀하고 이쁜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성경을 잘 보세요. 19절,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비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이 자기를 얽어매고 매여 있어도 자기는 복음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매임은 매인 자리에서 그분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전파하고 그 일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얼고매임에 내가 위축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을 아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맺으면서 더 힘있게 우리 앞날을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